네, 안녕하세요. 오누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밭에서 청소를 하다가 재밌는 걸 발견해가지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청소를 이번 한몇달 동안 계속 해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제 밭이 전부 다 꼭대기까지 다 차가지고 잠겨서 안에 있던 것들이 다 젖고 뭐 전자기기들은 다못 쓰게 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되게 재밌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어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다가 발견한 화일입니다. 화일 이름은 나의 꿈을 펼쳐라. 이 안에 참 여러 가지 제 어린 추억들이 스며들어 있는데요. 제가 약간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생활계획표 꼭 손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도 많이 했었죠. 꿈나라 갔다가 닦고 밥 먹었다가 학원 갔다가 TV 봤다가 밥 먹었다가 와, 이거 보면은 저희 때는 진짜 많이 놀았어요, 그죠? 요즘에는 이런 계획표로 살면은, 와, 많이 욕먹을 것 같긴 한데, 제 6학년 때 당시에는, 이런 계획으로, 심지어 지키지도 못할 계획이었는데 말이죠. 저렇게 살았다네요. 제가 좀 재밌었던 거, 제가 부모님께 썼던 편지입니다. 부모님께 하면서, 엄마, 아빠, 저 유민이에요. 여태까지 저 때문에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6학년인데 벌써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라는 말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점점 커가면서 버릇이 더 없어지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 아빠께 죄송스럽다는 걸이 편지로 쓰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엄마 아빠께 제대로 효도한 적이 없다고 생각되네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밤이면 밤마다 안마를 5분씩 해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한테 부모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이때 당시에는 아마 안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생을 때려서 울리는 일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을 때려서 울리는 일을 다짐해야만 할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밤에 발도 밟아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효도 안마의 연장선이죠. 그리고 방도 청소하겠습니다. 때로는 엄마의 말상대가 되어 내가 엄마의 친구처럼 느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버릇없는 아이보단 착한 아이로 때로는 엄마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6학년 때쓴 편지치고는 꽤 기특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편지가 있었고, 뭐 사회 시간에 있었던 일이 있고, 제가 썼던 시가 또 있더라고요. 아마 국어 시간이었겠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가을의 선물. 가을은 우리에게 알록달록 단풍을 선물해 주지요. 가을은 우리에게 쓸쓸한 마늘 안겨주고 떠나가지요. 가을은 우리에게 작은 안식처가 되어주지요. 가을은 우리에게 커다란 그림을 주고 떠나가지요. 제가 어떤 문학적인 능력이 얼마나 바닥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6학년 때 이런 시를 썼다는 게좀 재밌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래의 제 모습은 항상 소방관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재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과학 시간에 점수가 무려 80점입니다. 하여튼, 그 침수 피해 있었던 저희 밭에서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화일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청소하다가 뭐 재밌는 거또 발견이 되는 게 있으면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